두 번째, 삼각함수 덧셈 정리와 합성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책 찾으시고요. 개념 플러스 유형 책 찾으시고요. 알파가 몇 사분명 각이래? 알파 베타가? 1사분명. 그러면 전부 다 플러스. 그래서 먼저 사인 알파가 있으면요, 요렇게 만들어. 여기에다 알파라고 하고 사인 알파는 5분의 2 여기지? 그럼 나머지를 뭘로 찾으라고? 피타고라스. 그럼 얘는 루트 2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코사인 알파 뭐예요 그럼? 부호는 다 플러스니까 5분의 루트 21. 탄젠트 알파는? 루트 21분의 5. 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 여기에다 베타라고 쓰고 코사인 베타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지. 그러면 나머지 변을 구하면 얘는 2루트 2. 그럼 사인 베타를 구하면 얘는 뭐예요? 3분의 2루트 2. 여기 이제 4분면이 달라지면 부호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시겠죠? 공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쉬워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머릿속에서 암산해.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은 착한 놈, 각을 나눠갖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우리 안 헷갈리게 플러스면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주어진 대로 그냥 넣으면 돼요. 사인 알파 얼마? 5분의 2. 코사인 베타? 3분의 1. 코사인 알파? 5분의 루트 21. 사인 베타? 3분의 2 루트 2. 계산 마무리는 여러분이. 그러면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헷갈리라고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넣으시면 돼요. 자,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코탄젠트 베타가 4분의 1. 코탄젠트 베타가 4분의 1이니까 탄젠트 베타는 얼마니? 그러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내가 뭐부터 생각하라고? 분자.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1 빼기면 여기는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되겠습니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1 탄젠트 알파 2분의 1 베타 탄젠트 베타 4. 2분의 1 빼기 4. 계산은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자, 2번. 2번을 보면은 탄젠트 알파 베타가 근이래. 그러면 근계수 관계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5.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9.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자부터 합이지. 마이너스 5. 1 빼기지. 그리고 곱이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끝.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 구하는 공식 알려줬죠? 네. 설명도 해주고. 얘는 탄젠트 뺄셈이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만 보고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자. 2 빼기 2분의 1. 그럼 얘는 1 플러스 두 개 곱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 씌우면 돼요. 예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각은 1사분면각이야. 알겠습니까? 절대값 씌우지 뭐. 그러면 얘는 2분의 2분의 3. 4분의 3. 끝이에요. 자, 4번. 탄젠트 세타를 구하여라 이러면요. 여러분. 얘는 세타를 탄젠트 덧셈 정리를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얘를 전체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얘를 베타라고 하면 세타는 뭐니? 그런데 탄젠트 알파를 구할 수 있어. 탄젠트 알파는 3분의 5. 탄젠트 베타는 3분의 2. 그러면 끝난 거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니까 탄젠트 알파 3분의 5 빼기 3분의 2 1 플러스 3분의 5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9분의 10 얘는 1 되겠네? 9분의 19, 19분의 9 됐습니까? 얘는 삼각함수 합성. 아까 설명했듯이 합성은 각이 어때야 된다? 각이 같아야 되고 사인과 코사인이 달라도 돼. 삼각함수는 달라야 돼. 알겠지? 삼각함수가 같으면 각은 달라도 돼. 대신에 뭘 써야 돼? 합차를 곱으로, 곱을 합차로. 됐습니까?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공식이 뭐였어? 공식이 루트 A가 뭔데? 사인 세타 계수, 코사인 세타 계수가 B. 그래서 뭐예요? 얘는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1 사인 그 다음에 세타 플러스 알파. 근데 이 알파가 뭐라 그랬니? 사인으로 고칠 때는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그럼 삼각형 생각해. 이해돼? 여기에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야. 그럼 알파 뭐니?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분의 1. 탄젠트 루트 3분의 1. 몇 도? 30도라고, 30도. 그래서 바로 여기에다가 30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코사인으로 고치면 앞에 1은 똑같고요. 앞에 1은 어때? 똑같다고. 그치? 얘랑 얘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세타 마이너스. 근데 베타가 뭐야? 코사인으로 고칠 땐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그럼 삼각형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루트 3, 1분의 루트 3. 탄젠트 세타가 루트 3 나오는 건 60도. 여기는 근데 각이 뭐여야 돼? 반드시 빼기. 됐습니까? 흐름 이해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암산한 거고요. 얘도 이거 되게 잘 나오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기계적으로 가. 사인 세타 플러스 1,1이니까 4분의 파이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루트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1이니까 4분의 파이. 됐어요? 자, 얘는 합성을 쓰면 y는 루트 2분의 2, 아니 루트 2 사인 x 사인이니까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몇 콤마 몇에서 찾는 거니 얘들아? 1 콤마 마이너스 1. 요걸 연결했을 때 동경이야. 그러면 이렇게 찾느니 이렇게 찾아도 되잖아. 대신에 거꾸로 갔으니까 얘는 각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거야. 알겠습니까? 요 각 몇 도예요? 1, 1이니까 45도.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쓰자. 됐습니까? 플러스 4분의 7파이라고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뭘로 써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얘는 어차피 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지. 거기다 뭘 곱했어? 루트 2. 그러면 최대 최소 얼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 구간 표시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2, 최대값 루트 2. 주기는? 주기는 2파이. 사인이 원래 주기가 얼마야? 2파이. 여기에 x계수가 변화해 있으면요, 그 x계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2파이를 x계수로 나누면 돼. 답은 2파이 주기. 됐습니까? 자, 얘 갑시다. 얘 합성하면요, 2 루트 3 제곱 더하기 1 제곱. 거기에다 루트 씌운 거야.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됐습니까? 사인 2x. 자, 몇 콤마 몇이니?
루트 3,1. 요거 몇 도겠어요? 얘 몇 도예요? 30도. 이렇게 되겠지. 최대 최소는 얘 어차피 각이니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니까 2 곱하면 이게 최대 최소야. 최소값 마이너스 2, 최대값 플러스 2. 근데 x계수가 얼마야 지금은? 주기는 파이. 자, 얘를 보시면요, 얘를 이런 꼴로 나타내라 그랬는데 각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내가 뭐라 그랬어? 각 같게 줘 안 줘? 같게 안 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부터 간단히 할게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럼 얘를 간단히 한다는 건 얘는 코사인 덧셈 정리.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이 공식 쓰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이 먼저 가져가.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6분의 파이랑. 그럼 빼기면 우리 헷갈리라고 부호 반대.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6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 30도. 2분의 루트 3.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다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은 계산이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계산해서 쓰면 준식은 네? 아 코사인이죠. 코사인이에요. 잘못 쓴 거예요.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 뭐예요? 2분의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됐어요? 이거 합성하면 루트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4분의 4 1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근데 알파가 몇 콤마 몇이야? 어? 왜 이러지? 네, 아휴 1 아니에요. 4분의 9 더하기 4분의 3 4분의 12 3이니까 루트 3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제 몇 콤마 몇이야?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야 여기 4 4분면 됐습니까? 근데 요거 요렇게 삼각형 만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3. 특수각이 아니야. 특수각이에요? 1대 루트 3이잖아. 얘 몇 도? 30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죠. 끝. 자, 얘를 보시면요, 주기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구하여라. 그럼 y는 요거 두 개는 합성. 각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1제곱 2제곱 5제 5 루트 5 사인 x 플러스 알파. 나 알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는 특수각이 아니죠? 1,2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특수각이 아니야. 그냥 알파로 놔두면 돼요. 이럴 때는 뭐 굳이 써주려면 이렇게 써주면 돼. 사인 알파는 뭐다? 루트 5분의 2.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 두 개 써주셔야 돼요. 학교 서술형이. 알겠습니까? 왜? 왜 두 개 써야 될까? 4분면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를 모두 다 알려주면 4분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최대 최소값은 얘가 어차피 뭐야? 마이너스 1부터 1이지. 그런데 뭘 곱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까지지. 그런데 뭘 빼? 1을 빼지. 마이너스 루트 5 빼기 1 루트 5 빼기 1. 그래서 최대값 누구야? 루트 5 빼기 1. 최소값
루트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주기는 x 계수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주기는 얼마? 2파이. 됐니? 그럼 p는 얼마? 2. m은? 라지 m은 루트 5 빼기 1. 스몰 m은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은 2분의 얘는 1 빼기 5 합차 공식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딱 보면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 치환하고 싶지 않아? sin x 플러스 cosin x를 뭘로? t로. 그러면 sin x 플러스 cosin x를 t로 놓으면요, t의 제한 변역은? 한마디로 t의 최대 최소는? 요거 이제 합성할 수 있지? 눈에 보여? 루트 2 sin x 플러스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2 이상 루트 2 이하. 그래서 요걸로 다 바꿔버리면 y는 1 플러스 t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삼각함수 문제가 아니라 뭐야? 이차함수 문제야. 됐습니까? 그럼 이차함수 최대 최소 꼭지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지.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그럼 꼭지점의 x좌표, t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그래서 y는 최소값이 4분의 3.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 축으로부터 멀리 있는 걸 넣어야지. 그치? 축으로부터 멀리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로부터 멀리 있는 건 얘야. 루트 2. 그래서 루트 2를 넣으면 2, 1 더하면 얼마? 3 플러스 루트 2. 끝. 자, 지름인가요? 지름의 길이가 얼마래? 4. 그때 요걸 구하여라. 3PA 4PB. 그러면 얘를 확대해 볼게요. 지금 요게 4야. 맞지? 그러면 요 각을 한 세타라고 해볼게. 근데 이게 지름의 원조각은 뭐니까? 90도잖아? 그리고 PA 길이를 X라고 해볼게. PB 길이를 Y라고 해볼게. 그럼 이 세타로 삼각비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PA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PA를 4로 나눈 게 뭐야? 이거분의 이거 뭐냐? 4분의 X.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PA는 뭐야? 4 코사인 세타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거 이용을 하면 4분의 PB, Y는 뭐야? 사인 세타지? 그래서 PB는 Y 괜히 세팅했네. PB는 뭐예요? 4 사인 세타. 이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3PA 더하기 4PB. 3PA는 뭐가 되고? 12 코사인 세타. 4PB는 뭐가 돼? 16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 할 수 있어? 합성. 합성하면 뭐가 돼? 12제곱 더하기 16제곱? 3, 4, 5에 4배 한 거잖아. 20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알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최대 최소값 구할 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니까. 최대값 얼마? 20.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느끼는 게 뭐니? 함수든 최대 최소값이든 그림이든 최대 최소값은 삼각함수 뭘 쓰면 쉽다? 합성. 삼각함수 합성은 내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어. 뭘 구할 때 주로 쓴다? 최대 최소. 근데 합성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다? 각이 같을 때만 쓴다. 아시겠죠?